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단타수장이 리딩을 할 때 우리 VIP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장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VIP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수익 인증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올려드리는 것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인증이 됐든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됐든지 뭐가 됐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타수장 VIP방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단타수장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매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영상으로밖에 간접적으로 접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영업적인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인증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뭔가 막 그런 불법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회원님들이 올려주시는 걸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드리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죠. 우리 핵심 종목들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공개가 된 선에서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신작 또 막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밸류를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데, 정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또 접근을 해서 대시세를 볼 수 있는 핵심 맥점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제가 추후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역시나 우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재무적 관점으로 먼저 놓고 보시면, 올 2021년도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전망할 기록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엄청나게 퍼포먼스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진 못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 신작 흥행에 이틀 연속 강세. 사실 게임주는 뭐 게임 그 순위에 높게 올라가가지고 매출 잘 나오는 게 뭐 그게 최고지 않겠습니까? 야, 요즘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게임에 돈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뭐 리니지 이런 거는 뭐 현질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저는 사실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최근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게임을 한번 좀 해보고자 그 뭡니까 저 뭐죠? 카트라이더. 이 게임 광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끔 이제 잠깐 한 판씩 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카트라이더를 저는 요즘에 막 이제 하고 한 번씩 하는데, 야, 이것도 차 한 대 뽑으려면요, 야, 이 돈 많이 들어가요. 이제 현금으로 막 한 10만원, 15만원씩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진짜 좋은 차 뽑으려면. 사실 한 15만원 정도면은 제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제 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만당 두 번 정도는 들어갈 만한 그런 기름값인데, 그 기름값을 갖다가 게임에 차 한 대를 뽑기 위해서 써야 되는, 야, 이 굉장히, 아무튼 이 게임에 돈을 쓰는 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게임에 돈 쓴다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께서는 지금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게임에 미쳤다고 돈을 써? 그렇죠? 자녀분들이 게임에 돈 쓰고 이러면은 난리 나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안 쓰면은 게임 하는데 재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다가 어쨌든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결국에 게임주들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오딘이라는, 그렇죠? 오딘이라는 이 작품이, 이게 뭐 저도 사실 해 보지는 않았어요. 오딘 맞죠?
오딘, 뭐 발할라 라이징,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애플 앱 마켓에서 매출 1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그 기대 신작이자 제2의 나라 불소2와 함께 한국 모바일 어떤 요런 기대 신작이었던 이 오딘, 요게 29일날, 6월 29일날 9시에 한국 시장에 론칭이 됐었는데 29일날 어때요? 주가 반응이 딱 있었죠. 이처럼 그때 당시에 주가 반응이 신작이 나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 반응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론칭 첫날부터 애플 매출 순위 1위에 올라갔어요. 둘째 날은 구글 매출 순위 5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안드로이드랑 애플 앱스토어 두 개밖에 지금 대표적인 게 없잖아요. 그 뭐 거기에서 이미 상위권에 다 올라갔다라는 거는 돈을 긁어 담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애플은 물론 구글도 론칭 첫날부터 사실상 매출 규모가 거의 뭐 1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론칭한 첫날 판매액이 70억 원이에요. 결국에 70억 원어치 누군가는 현질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고서 2분기에 이틀 동안, 왜 29, 30 이틀이니까 이틀 동안 판매액이 15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매출은 12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첫 분기인 우리 3분기에 이제 처음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일 평균 매출이 한 10억 원대 후반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물론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재무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이 정도 매출과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 정도 매출에서 뭐 하루 10억 원대면은 3분기 계산 뭐 이렇게 때려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보면은 야 진짜 게임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NC소프트의 뭐 모 게임들 이런 거 보면 다른 게임들 보면은 돈 더 많이 쓰죠. 매출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역사를 또 쓰고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참 게임주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자 모바일 게임 지금 방금 오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딘이 이제는 해외 법인으로를 통해서 구글과 애플 동시에 또 론칭이 되는데 4분기 말에서 내년 초쯤에 겨울 시즌에 대만에 또 론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론칭이 되면서 이렇게 또 대박을 터뜨렸는데 해외 시장에서 또 어떤 반응이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처럼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다양한 우리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게임들도 지금 또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쭉쭉쭉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하반기 때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자 보시는 것처럼 향후 신작 론칭 이렇게 해서 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4분기 뭐 이제 3분기 그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 있어요. 4분기 말부터 내년 초에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물론 얘네들이 다 매출이 얼마큼 나온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전망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 잡았던 거에 대한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재무적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신작들이 많다라는 거는 또 기대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실적적인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희 VIP 회원님들은 한번 론칭 이후에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이때 당시에도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눌림목을 공략을 해서 접근해서 지금 대시세를 만끽하고 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 28%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30%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다 매도하지 않았어요. 뭐 9%도 있으시고 여기 31만원 22% 그렇죠? 22% 보시면은 매매 일지도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반만 매도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기가 막힌 타이밍들을 잡아 들어갑니다. 사실 타이밍이라기보다도 기술적으로 패턴과 유형 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고 좋은 이슈로 반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높은 구간에서 사들고 간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VIP 회원님들 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카카오 게임즈도 아직 28%대 보유하고 계시고 한미사이언스도 우리 수익을 계속해서 잘 챙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급등 나오는 종목 너도 샀다고 제도 샀다고 다 샀다 그래
하지만 진짜로 샀으니까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정말 대단한 거래가 터졌어요. 정말 대단한 거래가 터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관점은 뭐냐? 이 갭, 요만큼의 갭을 지켜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갭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3일에서 5일 정도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여나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하락을 좀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요 종가 언저리를 지키거나 7만원이라는 가격 이렇게만 지켜준다면 충분한 반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있는 힘은 아주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저항이 없는 구간대로 가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안녕히 계세요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막 짤 같은 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는 충분한 힘도 아직 남아있고 밸류상으로도 엄청 뭐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로 해야겠죠. 시가 밑에 접근하시되 7만원에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다. 그것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간으로 조금 올라서 아침에 시가가 살짝 뛰어서 시작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날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시가 밑에 내릴 때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타점 잡는 게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돼요. 똑같이 그냥 얼마에서 사세요 얼마 이게 아닙니다. 아침에 개장을 딱 했을 때 현재 체결 상태가 어떻고 현재 호가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지금 상황이 어떠어떠하구나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솔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점심시간인데 VIP 회원님들께 자 보시면 솔본 맘스터치를 오늘 우리가 급등을 먹었거든요. 맘스터치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26%대까지 상승 보였죠. 여기서부터 접근해가지고 26% 급등을 챙겨 먹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맘스터치 인증이 있었는데 21% 이렇게 그렇죠?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계신데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무튼 이 종목도 이렇게 수익을 챙겼지만 이걸 익절하시고 나서 솔본을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솔본을 7,700원 부근에 잡아라. 언제? 12시 45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시 45분경의 시세를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7,700원 가격대죠?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그냥 꼴딱 3%는 그냥 챙겨가지고 수익을 벌써 챙기고 수수료 제외하고도 3% 챙겨놓고 나머지 내일장 가져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있는 기술적인 타점을 어떤 경험에서 많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솔본 지금 여유롭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이렇게 단타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VIP 회원님들께 이걸 교육을 해드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이런 관점일 이렇게 보시면 솔본 그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소개를 다 해드려요. 자 솔본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는 이런 것들 탁 근거 있게 이유 있게 제시를 해드린다. 그죠? 2회에 걸쳐서 힘이 발생했고 기준선을 지지받으면서 인상적이다. 의문을 돌파하기 직전이면서 거래가 급감되는 눌림목은 급소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공부가 또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본도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지금 내일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풍제약 뭐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힘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보려면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무리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급등하는 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급등하고 있는 날은 변동성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급등하는 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급등한 다음 날부터 어떤 유형과 패턴을 만드냐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 종목 이런 거 그리고 어때요? 신규 상장이에요. 없어. 저항이 없어. 저항이 없는 종목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미친 듯이 나홀로 질주를 하는 종목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다. 상장 첫날 거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최근에 터졌다. 그죠?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물대를 지지받고 은봉 두 개. 카카오 게임즈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급등 나오고 상승형 눌림목 진행돼서 오늘 윗꼬리 한번 만들었지만 한번 물량 소화하고 조만간 눌림 나오면 14,000원 부근에서 다시 사서 다시 또 수익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도 좀 하시고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누군가는 이런 시간대에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천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솔본 같은 경우에 내일 아침에 혹시나 조정이 좀 나오면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되고 최대한 뭐 7,750원 가깝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려면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어떤 추천주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초보자야. 좀 여유로운 거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최대한 18만원에 가깝게 혹은 1차 매수 18만원 보고 나왔을 때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삼성전기 조만간 한번 대세적인 시세 나오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종목입니다. 단타수장은 이런 종목만 취급을 해요.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VIP방에 오시면 너무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매매를 하고 직접 수익을 수확해 가세요. 남들한테 돈 맡기지 마세요. 뭐 불법적으로 뭐 내 돈을 굴려준다 말 같지도 않아.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을 갖다가 돈을 맡겨가지고 내 돈 굴려달라고 돈 보내는 사람 그거는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돈을 보내는 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가족한테도 돈 보내는 게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 굴려준다고 돈 보내란다고 그 돈을 그렇게 덥석 보내줍니까? 이번에 좀 문제 생긴 거 막 있잖아요. 그쵸? 막 이슈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돈을 보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 직접 운영을 하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펀드 매니저, 펀드사 아닌 이상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 비용도 몇백만 원 주니까 뭐 몇백 프로 상품 뭐 막 이번에 대박 나는 거 있다. 우리가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거 있는데 약간 뭐 작전스러운 건데 이거 매집하시면 100% 200% 수익 목표로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00% 200% 수익 좋은 종목으로도 충분히 다 만들어요. 뭐 저는 뭐 못 만듭니까? 더블 가는 거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시간 문제야. 좋은 종목들 가지고 뭐 60%대 30% 다 만들어. 삼성엔지니어링 안 팔았으면 지금 100%예요. 더블이에요. 못 만듭니까? 대형주로도 40% 40% 50% 막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돼요. 단타수장방에서 됩니다. 44만원짜리 상품에서 된다니까요. 몇백만원 준다고 그게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만들어준다?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한 4천만원 받을래. 제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발 그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단타수장 특히나 뭐 주주톡 채널이 벌써 카톡에 뭐 막 사칭 올라오는데 저희 카톡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리딩도 다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요. 불법이에요. 이제 조만간 카톡에서 하는 것도 다 불법이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카톡, 텔레그램으로 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자본시장의 그런 법률을 다 준수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저 단타수장은. 왜? 저는 앞으로 30년을 더 할 거기 때문에. 30년, 20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VIP님들 매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잘 가져가면 연말에 벤츠 한 대 뽑아야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벤츠 세 차를 한 대 뽑긴 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벤츠 한 대 뽑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미 타시는 분들은 더 좋은 거 포르쉐 페라리 한번 가보자고 벤틀리 한번 타보자 롤스로이스 한번 타보자고 나는 못 타? 왜 못 타? 주식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들도 돼요 된다고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만들어 나가 봅시다. 단타수장이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영상 하단에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장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진심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실 동안에 이미 종목들은 가버려요. 얼마나 아까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기회 놓치지 말고 오셔서 좋은 종목 아직 못 간 종목 있습니다. 좀 빠르게 편입을 해서 다 같이 수익을 한번 이쁘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